좋은 쌤 바빠요. 어떻게 보여요? 엄청 바빠 보이긴 한데 네. 지난 영상 올린 데 또 질문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읽어줄게요. 예. 밀실기 100%인 모든 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실기 100%인 대학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국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노원구죠. 거기에 위치한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아트 앤 디자인 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여대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산업 디자인, 공예 전공, 시각 디자인 전공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또 하고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예원예술대학교, 경기 드림 캠퍼스에서 일반 학생 전형으로 귀금속 보석 디자인 전공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실기 100으로 역시 선발을 하고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대학교에서 PTU 실기 전형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그리고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에서 실기 전형으로 미술, 도자 디자인, 섬유 디자인과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역시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대전 충청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디자인학부, 미디어학부, 조형예술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역시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극동대학교에서 일반학생 전형으로 디자인학과를 수능 최저 기준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하고요.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세안대학교 당진 캠퍼스에서 일반학생 전형으로 디자인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를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대학교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합니다. 대구 경북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대구 북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에서 실기 예능 전형으로 디자인학과, 섬유 패션 디자인학부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0 플러스 학생부 1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 경북대에서 학생부 10은 교과 반영 없이 출결 10% 반영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기가 대부분 100%를 차지한다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기 100% 대학에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대구예술대학교에서 실기 실적 1 전형으로 해서 아트 앤 이노베이션, 시각 디자인 전공, 디지털 융합 디자인 전공, 창작융합예술전공을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가면 부산 남구에 위치한 동명대에서 실기 전형으로 시각디자인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디자인아트학부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이걸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뭐, 기본이죠. 역시 조연쌤.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실기 100%는 아니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이 실기 100에 가까운 대학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있죠? 실기 90% 대학으로 넘어가 보면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대학교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리고 공예 디자인과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실기 80 플러스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실질 반영 비율이 실기 88.9 그리고 학생부 11.1%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기 90% 대학에 포함을 시켰고요. 뭐 여기서 학생부는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 범일로에 위치한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실기 일반 전형으로 CG 디자인 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0 플러스 학생부 10으로 선발을 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쪽으로 가면 대전 서구에 위치한 모건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으로 이제 미술교육과 웹툰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한국화 전공, 회화 미디어 아트 전공, 시각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섬유 패션 디자인학과, 도자 디자인학과를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5.9 학생부 4.1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에서 실기 중심 전형으로 융합 디자인 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0 플러스 학생부 10으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보시면요. 부산 남구에 위치한 경성대학교에서 실기 특별 전형으로 시각 디자인 전공, 산업 디자인 전공,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금속공예 디자인 전공, 도자공예 전공, 가구 디자인 전공,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을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0 플러스 학생부 10으로 선발을 하고요. 국영수사 각 두 과목에 이제 이 지정교과 8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광주 전라 쪽을 보시면 이제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대학교에서 미술 전형으로 산업디자인학과를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4.3 플러스 학생부 5.7로 선발을 하고요.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에서 예체능 실기 전형으로 가구조형 디자인과를 수능 최저학력 없이 실기 92 플러스 학생부 8로 선발을 하고요. 국어, 영어와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아, 몇 개 하네요. 그러면 조원쌤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꿰고 있는 건가요? 뭐 정보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까이 거 뭐.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하나 네. 더 궁금해한 것이 네. 이게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실기 100%라는 거는 성적이 오르고 없이 계급장 떼고 실기로 한번 붙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얼마나 잘 그려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겁나 잘 그려야 되겠죠? 자, 실기 100이란 게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제 지원 가능하단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조금 가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는 대학으로 봤을 때 20대 1에서 80대 1까지 이제 경쟁률이 이제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최소 20대 1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20대 1 경쟁률이란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상위 5% 이내에 들어야 합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실기적인 부분에서 겁나게 잘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실기적인 부분이 사실은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이 정도 그려야 된다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림들도 변화를 하고 있고요. 주어지는 소재나 이제 주제에 대한 것들, 조건에 대한 것들도 좀 변화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채점 기준이라든지 뭐 득점 요인들도 다양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획일화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얼마나 그려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이제 강조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 위주로 남은 시험 기간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실기를 끌어올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붙어봐야죠.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수시까지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지금 많이들 걱정되고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부족한 이제 성적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실기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기적인 부분이든 성적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기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실기 대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실전 경험을 쌓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져 버린 거라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란 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만큼 남은 기간 끝까지 잘 견뎌내시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생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만드시길 간절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이민기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조원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이만 가던 길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좀 화이팅! 네, 화이팅!